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울며 가는 길입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 근처에 있는 군부대를 한 청년들 20명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신병 교육대인데 아이들이 이제 군대 막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청년들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감동의 물결이 가득했고요.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 아이들이 그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함께해 준 귀한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인생이 울며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정말 눈물을 뚝뚝 떨구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내리막길, 다들 힘겹게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흥건히 젖은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뭐를 잘못해서 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원인이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책하거나 자학하거나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사람도 인생에 울며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나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압살롬을 용서했고 사랑해 주었지만 그 모든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권력 욕망에 대해서 전부 다윗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결코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울며 울며 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고, 또 예수님마저도 그 피땀 흘려서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울며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며 가는 인생 길이 나중에 회복을 위한 아주 위대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울며 가는 그 인생 길에 취하는 태도 자체가 인생이 어떤 성공한 순간보다도 더 위대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인생의 울며 가는 길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겸비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 상황과 태도가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비천하게 여기는데 나의 태도는 도리어 더 교만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완악해지고 과격해지고 더 잘난 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상황에 맞게 겸비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정말 놀랍게 반응하는데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에 의해서 일어나서 왕궁을 떠나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죠. 그때 그가 행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의미한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대상이 내 속에 있는 그 자아의 교만함입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원망을 퍼부어대고 복수와 분노의 발걸음을 치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복의 길이 막힙니다.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는 그 상황에 어울리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M.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를 쓴 책인데 부제가 보이지 않는 적이다. 여러분, 도대체 보이지 않는 적이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알렉산더 자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 강한 영웅을 쓰러뜨리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적인 자아의 문제예요. 힌두이즘의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고린도 회의에서 알렉산더를 디오니소스, 그 술의 신의 화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이 술에 완전히 쩔어있게 되죠. 결국은 스스로 33살의 젊은 나이에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태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겸비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적이 이 고난의 상황보다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 교만하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려고 튀어나오는 자아의 그 욕망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0절에서 다윗이 자기 머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발을 벗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허세 부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순간에 왕이 저 고개를 쳐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증오심으로 이를 갈고 그럴 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가는 길에서 자신에 대한 마음 자세가 어떤지를,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거든요. 고개를 막 뻣뻣이 쳐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순한 동물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딱 몰리는 순간이 되면요, 갑자기 그 내면 속에 깊이 있던 감춰진 본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순했던 짐승이 괴물로 변하는 순간이 있죠. 바로 그 울며 가는 그 길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예유와 또 체면과 미래의 꿈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야수성, 이 죄성, 이걸 잘 컨트롤하고 있지만 울며 가는 길은 이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최저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황과 내 자세가 달라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 비움의 능력, 그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기 비움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울며 고난의 길을 갈 때예요. 평안할 때 산속에 들어서 돛 닦아서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자기 비움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하죠.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는데
그 순간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취해야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니네들이 완악함 때문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개를 쳐들고 백마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면 인간의 짐을 지고 하는 나귀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에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상태,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요 마음의 상태와 다윗이 지금 처한 상태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지점도 만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난주에 보듯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머리를 땅에 낮추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있는 그 자리,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내려가면서 이 감람산에서 그쯤 왔을 때 하늘의 왕권을 다 내려놓고 나귀를 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요점이 뭐냐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요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에 눈물의 길을 가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아였어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갈 거고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 지르고 눈물로 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자기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교만을 꺾는 거였어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분하고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뭐를 처리해야 되냐면, 원수의 목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을 처리해야 돼요. 분노로 치달려가고 복수하고 싶은 그 발걸음을,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울며가는 인생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의를 요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능동적인 의를 주장하기 쉽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너가 왜 나를 버려야 돼?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해? 왜 나를 무시하느냐?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거잖아요. 다 능동적인 자기 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고난당하면 눈물의 길에서 그러기 쉽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의 지은 죄에 비해서 이것은 가벼운 벌에 불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동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자들을 처단하기 전에 높이 쳐들려고 하는 자신의 머리를 가렸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신발을 벗고 분노로 복수하려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죠. 눈물로 자신을 먼저 씻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그 길을 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배신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배신자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가는 인생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배신자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다니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고통인데 배신자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이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도 추스르기 힘든데 나를 대적하는 무리 중에 그동안 내 힘이 되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적의 편에 서 있으면요, 사람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상처가 커지기 마련이죠. 그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섰지만 특별히 아이도벨까지 이렇게 갔다는 걸 기록을 한 걸 보니까요.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입신 영달을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흘러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 편승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비도벨 같은 사람 때문에, 성경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비도벨, 아비아달, 막 헷갈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죠. 아비도벨이에요. 아비도벨.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절망을 하게 되죠. 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다윗의 반응은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즉시 하나님의 이름부터 부르고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놈이 그럴 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비도벨보다 하나님이 더 또렷이 보이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내용이 31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비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앞에서 아비도벨이 그렇게 반란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울며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사람의 장벽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원수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원수를 바로 직접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폐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원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여, 하나님 먼저 보였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눈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찾기에도 버겁고 시간이 없고 절박하잖아요. 눈물로 밤새워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눈물로 밤새워서 원수를 묵상하면 되겠어요? 아비도빌 이놈이 왜 돌아섰을까? 그놈마저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울며가는 인생길에서 그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는 배신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패스하세요. 아비도벨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붙들게요. 하나님 묵상할게요. 하나님 품으로 안기겠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이름을 들어도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가는 그곳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아셨죠. 한 명은 팔아넘길 거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날 줄 알았고 나머지 자들 다 버리고 갈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아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떠나간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울며 가는 인생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수록 더욱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 그 전에 하나님 품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의 품으로 안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원수들의 모반이 강화되면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이 커져가면 기도 소리는 더 강렬해집니다. 그것이 사탄의 아픔이죠. 고난을 배신자를 보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사탄이 당황하게 되죠. 이게 더 괴롭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운생에 울며가는 길에서 배신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울며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도울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울며 가는 길에서 첫 번째 처리할 대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겸손하라 했죠.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두 번째는 배신자들에 대한 태도였죠.
그것은 기도하게 하는 거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 도울 자에 대한 태도인데 그것은 도울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32절부터 이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죠. 이 아비도벨의 모략을 폐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게 바로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할 만한 더 지혜로운 후세를 보내주신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그 아이도벨의 그 반역, 배신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32절 보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하여? 경배하는. 지금 자기는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이도벨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이러는데 울며 울며 통곡의 감람산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여전히 경배하는 마르턱,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내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내 경배의 대상이죠. 아니, 오히려 너무 가슴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바로 그런 태도를 이 다윗은 취하게 되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깊이는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 경배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이 예배하는 순간에 응답으로 나타나죠. 32절 앞부분에서 경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32절 이제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간 것은 후세가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후세는 자기가 쫓겨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쓰고 다윗에게 나타나요. 다윗의 일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배할 때 후세가 나타났어요. 32절의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 경배하는 그 순간에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도울 자와 도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배신자 같은 아이도벨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 아랫사람 후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배신자도 있고 도울 자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 인생에는 돕는 자만 있어요. 그런 인간 없어요. 내 인생은요, 배신자들만 가득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양측면을 다 허락하세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예수님마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용들더라. 자, 예수님 중심으로 어떤 존재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나타난 뭐예요? 성령이 몰아가고 있죠? 내 인생을 성령이 몰아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방해하려고 하죠. 사탄이 유혹하는데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니까 누가 함께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 들짐승은요, 안하무인입니다. 이쁜 것도 모르고요, 착한 것도 모르고요, 부자도 못 알아봅니다. 그냥 무조건 물어 뜯으려고만 합니다.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들짐승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 들짐승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나를 물어 뜯으려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직장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이요, 들짐승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가끔가다 들짐승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들짐승만 있어요? 뭐예요? 함께 계신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 들짐승의 입을 막고 있는 천사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울며 가는 인생길에 아비도벨도 있고 아랫사람 후수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들짐승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꼭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예요. 자, 후세처럼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나와 함께 있어줘, 나와 동행해줘, 내가 가는 이 광야길에, 고난의 눈물의 길에 외롭지 않게 나와 동행해줘야 돼. 나한테 전화해주고, 나한테 약사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물의 길을 가면요, 주위 있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눈물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놀라운 반응을 하는데 아랫사람 후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나를 도울 그 사람을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자유를 허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힘들면은 많은 사람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만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도벨의 그 지혜와 막상막하인 이 후세 사람을 결코 자기 곁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을 보내셨지만 그를 돌려보내고 있어요. 또 왜 그랬을까? 33절을 보시죠. 33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아니, 그렇게 후세 같은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왜 누를 끼쳐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눈물과 고난에 그가 동참하게 되면, 그가 불필요한 고난을 겪게 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너는 죄도 없고 네 자식이 반란 일으킨 것도 아닌데 너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기를 돕는 자기의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이미 굉장히 성숙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죠. 다윗의 탁월성입니다. 우리와 좀 다른 면이죠. 우리는 어디 아프거나 문제만 있으면 나한테 뭐 연락도 안 하고 안 온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가 울며 인생 길을 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도울 수가 있거든요. 같이 망하면, 같이 피난 다니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곤란한 상황이면서도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에게 그래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34절 한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너가 너 자리에 있어주면, 너가 원래 있는 왕궁 거기에서 대신으로 활약을 하면, 압살롬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을 섬긴 것처럼 이제는 왕의 아들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후세 사람, 후세 때문에 아비도벨의 모략이 폐지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비도벨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자존심 상했고 집에 가서 자살하거든요. 만약에 아비도벨의 계략이 성공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장애물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제거할 돕는 자도 보내시는 걸 믿어야 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억누르고 붙잡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은 그 도움의 기능을 못 발휘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권한은 나 혼자 족하니까 당신은 자유롭게 돌아가라고. 그래야 그 자리에서 능력 있고 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울며 가는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이제 마지막 체포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찾느냐, 나다 그러죠. 대신 나를 체포해가지고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내주라 그러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기서 체포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지만 베드로의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어리숙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하루에 3천 명씩 구원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연할 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요.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계세요. 지금은 여러분 인생이 울며 가는 길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입장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시죠. 보리스 콤펠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사는 유태인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탈린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의사이다 보니까 대신 그 노동하는 죄수들의 건강을 진찰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역할을 거꾸로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파서 죄수들이, 유대인 죄수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을 건강하다고 소견서를 내갖고 다시 일하는 노동 현장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일하다가 다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치료 못 받고 죽게 돌려보내는 걸 의사 역할로 맡긴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계속 압력이 오고 너무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익숙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은 동료인 유태인 죄수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중에 안 이야기인데 그 수용소 안에 지하 교회가 있고 거기서 매일같이 이 보리스 이 사람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인 걸 알고 이제 자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니까 당국에서 지금 약값 낭비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다 병원에 지금 넣어놓으니까 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제 장암이 걸린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를 입원시켰고 치유를 끝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그런 말해요. 당신이 나를 살려서 내보내면 당신이 죽을 것을 왜 모르느냐. 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당신을 꼭 낳아야 된다고. 그리고 당국의 방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치료해서 완치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결국은 이 보리스도 공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죄수를 살려줬다는 이유 때문에, 치료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장암이 낫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통구하라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 죄수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죠. 노벨상 수상 작가이고 우리 시대 예언적인 그리스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원수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나를 돕는 자를 생명을 걸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그 길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까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울며 걷는 그 길의 원인이 꼭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겸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려는,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을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길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울며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울며 가는 그 인생길이 구원의 길이 되도록,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이 되도록 헌신하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사업과 하는 일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취직의 길은 요원하고 인간관계 속에는 배신과 상처투성이 있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몸을 감싸주셔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듣고 울며 가는 인생에 걸음걸음마다 눈물자 오겠지만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신 그곳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울며 걸어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대한민국 우리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